대한민국 이번 대회 조별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경기는 브라질 남부에 위치한 히우 그란지 두술주 프루투 알레그리에 있는 에스타디오 베이라 리오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콜롬비아 대 대한민국,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경기에 앞서 국가가 연출됩니다. 이어서 다음 국가가 연출됩니다. 킥오프합니다. 인터내셔널컵 본선 조별리그 2라운드 콜롬비아 대 대한민국 받을 수 있을까요? 슈팅! 골! 들어갑니다. 전반 중반부터 골입니다. 이야, 갑자기 골이 터지네요. 적극적으로 붙여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아, 수비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저런 이용 지역을 열어주지 않거든요. 열린 공간에서 확실하게 골을 만들어내는 득점력이 빛난 순간이었어요. 콜롬비아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 머리로 멋진 선방 후안 쿼드라도. 콜롬비아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티아고 아리아스 팔카오 하메스 로드리게스 팔토! 와! 뒷공간으로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가운데로 올립니다. 예리미나 공간을 노립니다. 빠졌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크로스합니다. 직접 처리합니다. 후안 쿼드라도 다빈손 산체스 스루패스합니다. 자, 카운터 시도. 뒷공간 노리는데요. 손흥민 앞으로 찔러줍니다. 슛! 아, 이걸 맞네요. 콜롬비아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콜롬비아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슛! 점수차가 더욱더 벌어집니다.
넘긴 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죠. 완벽한 슬패스였습니다. 콜롬비아 한 골 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콜롬비아로서는 2대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올렸죠? 슛! 골! 전반 추가 시간입니다. 손흥민 앞발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침착하게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수비였습니다. 후반전 이어드립니다. 신영민, 김보경, 김진수, 손흥민 찔러줍니다. 아, 간발에 차였습니다. 이강인 주위를 살핍니다. 찔러주는데요. 산티아고 아리아스, 예리미나, 하메스 로드리게스, 팔카오, 이강인, 스루패스합니다. 끊어냅니다. 산티아고 아리아스, 길게 찔러주는 패스. 대한민국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김보경. 대한민국으로서는 추가 점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라인을 높여 압박해야죠. 일단 볼을 가져와야 공격이 되니까요. 팔카오. 자, 역습인데요. 콜롬비아 여기서 반칙을 당합니다. 스루 패스. 자, 기회입니다. 하드라도 슈팅! 골! 추가 골 터지면서 두 골차로 앞서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 패스라면 이번 무조건 넣어줘야죠. 대한민국 벤치가 움직입니다. 콜롬비아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콜롬비아로서는 순조롭습니다. 감독의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크로스 갑니다. 콜롬비아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남태희 슛! 산티아고 아리아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크로스로 주나요? 올렸어요. 대한민국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바로 올립니다. 키퍼가 잡습니다. 뒷공간을 받습니다. 루카스 알라리오 슈팅! 아! 잘 밀었는데요. 아쉽습니다.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려는 슈팅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를 바꿀 것 같은데요. 남태희, 루카스 알라리오, 이렇게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으로서는 초반 실점이 컸습니다. 상대를 보고 맞춰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만 너무 수동적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